회복하고 회복 좀 하고. 회복이 안 돼? 개빡치네. 아, 어떻게 회복이 안 되냐? 전 질리안의 안부를 확인해야 해요. 확실히 카론의 그 걷는 속도와 우리 노엘의 걷는 속도가 달라요. 상처가 심해요. 그런 폭발에 휘말렸으니 무리도 아니겠죠? 숨은 쉬고 있는 것 같아요. 바로 구급차를 불러야. 그랬었죠. 이 팔로는 전화조차 걸 수 없어요. 생각해보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거의 카론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고, 저 혼자선 보모는커녕 조물에게 한 명조차 쓰러뜨릴 수 없어요. 저 혼자서는 아무것도. 아니요, 지금은 그런 말할 때가 아니에요. 일단 질리안이 무사한 것도 확인했고, 그 외에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요? 도대체 누구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존댓말로? 지금은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금방 병원으로 옮겨줄게요. 여긴 어디지? 아, 카론이 갔던 곳인가? 아니? 몸통 박치기를 하고 있어, 서로. 이봐, 왜 그러지? 니시의 약은 고작 그 정도냐? 이 녀석, 정말 괴물인가? 사고로 질이 폭발하고 그 타오르는 모습에 아름다움에 흘려버린 그 저주받은 날부터 나는 그저 폭탄 인간이다! 그에 비해 진짜 악마님은 꽤나 지쳐 보이는구만. 응? 시장 감자에서 그 녀석을 감싸다 입은 데미지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나? 카론이 밀리고 있어? 이대로라면 분명 상처가 완전히 낫지 않은 걸 거예요. 제가 관저에서 멍하니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역시 저는 다른 사람에게 패만. 아니, 제멋대로 도망쳐선 안 돼. 패를 끼쳤다면 다가가 도와줘야 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해. 어떻게 도와준다는요? 이 기둥 밑부분이 녹슬어서 지금이라도 부러질 것 같아요. 이걸 보모의 머리 위로 떨어뜨릴 수만 있다면? 하지만 팔도 없는 저로서는. 아니, 그렇게 간단히 포기해선 안 돼요. 반드시 어떻게든 해보이겠어요. 미션이 갱신됐습니다. 기둥을 쓰러뜨려라. 얘 체력 라이프 1인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배를 깨쳐놓고서 자신은 조용히 퇴장할 셈인가? 그렇게 또 한 번 제멋대로 구는가? 아파. 그저 철골에 몸을 부딪히는 것만으로도 이렇게나 아픈데. 카론은 대체 지금까지 얼만큼의 고통을.
하지만 저는 이제 말없이 퇴장 같은 건 하지 않겠어요. 미션은 계속되고 있다. 자, 널 증거를 돌려받고 싶으면 나랑 싸워라. 네가 못하겠으면 그 악마를 부추겨서 나를 쓰러뜨려 보려고. 그것조차 못하겠다면 너도 인질도 여기서 숫덩이가 될 뿐이다. 이런 녀석을 상대로 단념 같은 건 하지 않겠어요. 미션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 우와, 지금 네 번 걸어찼습니다. 네 복수와 관련된 싸움이라면 나는 악마로서의 프라이드를 걸고 계약을 완수한다. 그게 우리를 잇는 악마의 계약이란 사슬이다. 알겠나? 노엘 체르케티. 복수를 할 팔이 없다면 내가 준 의적으로 그 순간을 힘껏 밟아버려. 생각해보면 이 의족조차 카론에게서 받은 거네요. 다리를 빼앗아가놓고 다리를 주다니. 계약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럴 거면 처음부터 이런 짓 하지 말아주세요. 여기까지 저를 이끌어주셨다면 도중에 그만두는 건 허락 안 해요! 의족을 준 은혜 지금 갚겠어요! 이거나 먹으라고요! 어? 떨어 같이 떨어지는데? 허! 어? 다행이다. 허! 너무 무모했어! 의족이 아니었다면 골절 정도의 소동으로 안 끝났을 거라고! 아, 그리고 부러졌네, 의족도. 하지만 의족이었기 때문에 골절 정도의 소동은 아니었네요. 나 참... 죽으면 곤란하다고 했을 텐데! 하지만 솔직히 네 공이 컸다. 방심했군. 마인드 여기까지 움직일 수 있었을 줄은 제법이잖아. 승부는 났다. 애대로 널 경찰에 넘기면 끝이야. 버로우즈와의 관계도 밝혀지겠지. 아무리 놈이 시장이라 해도 무사히는 못 넘어갈 거다. 그럼 이걸로? 그건 어떠려나. 멜던에게서 놈의 아픔이 까발려질 수 있었다면 그딴 남자 진작에 감방에 들어와 앉았을 거라고. 무슨 소리지? 좋아, 뜨거웠던 시간의 보답이다. 대답해주지. 우선 첫 번째, 나는 경찰에게 버로우즈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거다. 그건 왜냐? 물론 녀석을 감싸는 건 아니야. 보복이 두렵기 때문이다. 버로우즈의 손길은 경찰 내부에까지 뻗쳐있어. 우리 같은 거짓역 담당이 쓸데없는 걸 떠들었다간 금방 들킨다고. 그리고 버로우즈는 배신자는 반드시 처리한다. 가족이나 친구도 끌어들여 입막음이나 본보기로서 말이지. 놈은 그게 가능한 악마 같은 마음의 소유자다. 폭탄마 같은 건 그에 비해 귀여운 정도지. 와, 인맥 쩐다. 그리고 둘째, 경찰 내부에 뻗쳐진 버로우즈의 손은 애초에 라플라스의 경찰기관을 완전히 자기 걸로 만들었어. 그러니 버로우즈가 무슨 짓을 해도 그건 다름 아닌 경찰이 흐지부지 뭉개버린다는 것이다.
오는 틈에 그렇게까지. 알겠지? 꼬리를 잡아당겨 본체를 끌어내리는 등의 어설픈 짓은 안 통해. 버러우즈를 쓰러뜨리고 싶다면 버러우즈를 직접 쓰러뜨리는 수밖에 없다고. 라플라스라는 거대한 벽을 뛰어넘어서 말이야.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되지 않을 거라곤 생각하고 있었어요. 어쩔 거냐 노엘. 불티를 뿌리치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안 될 것 같다만. 각오는 이미 해뒀어요. 저 노엘 체르케티는 라플라스 시장 러셀 버로우즈와 싸우겠어요. 이대로 그 남자를 내버려 두면 질리안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게 되겠죠. 그렇다면 이쪽에서부터 나서서 제 인생을 가지고 논 걸 후회하게 해주겠어요. 결정했나? 역시 저는 오만하게 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적이 저를 향하게 됐을 때 망설일 정도라면 도망치기보다는 싸우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함으로써 아무도 죽지 않고 끝나는 일도 있단 걸 오늘 알았으니까요. 보모 옆에다 두고 되게 얘기하고 있네. 위험한 길에 닿을 거다. 내가 널 지키지 못하고 도중에 죽을 가능성도 있겠지. 이미 알고 있어요. 네가 버러우즈를 처부수기 위해 내 도움을 계속 받는다는 것은 즉 혼날 그만큼 거대한 대가를 지불해야만 한다는 뜻이야. 시간을 들여 수라장을 계속 지나야만 한다면 더더욱 그러지. 네가 버러우즈를 쓰러뜨리고 첫 번째 계약을 취소하고 스스로 팔다리를 되찾고 내 도움이 필요 없어진 순간 나는 널 계속 도와준 대가로 네 목숨을 받아갈지도 모른다. 이미 알고 있어요. 좋아. 괜찮겠지? 이번에야말로 네 의지임이 틀림없군. 그럼 다시 한번 대악마 카로는 계약에 따라 노엘 체르케티의 수호자가 되겠다. 힘을 빌려주겠다. 그러니 네가 처리 못한 실수는 네가 해결해 보이도록. 당신의 실수이기도 하지만요. 아니, 네 실수다. 쇠머리 주제? 상관없잖아. 그리고 쇠가 아니야, 악마다. 되게 여유로운데? 맞아. 그건 그렇고 조금 전부터 계속 생각하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뭐지? 당신에게 새로운 악마의 계약을, 세 번째 계약을 부탁드리려고요. 계약? 왜 안 됐었어? 뭐지? 전 당신을 질투했어요. 그것은 제 마음이 약했기 때문. 그것이 모든 톱니바퀴를 망치고 이렇게 됐죠. 미안해요. 사과해서 되는 게 아닐 테지만. 저는 버러우즈 시장과 라플라스와 싸우겠어요. 피아노를, 소중한 걸 되찾고 싶어요. 온 힘을 다하면 되찾을 수 있다는 걸, 온 힘을 다하면 되찾을 수 있을 것도. 뭔 소리야 이게? 다시 해볼게요. 되찾을 수 있다는 걸이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되찾을 수 있을 것도 있다는 걸 뭔 말이야? 번역 잘못됐나?
아니면 온 힘을 다하면 되찾을 수 있을 것도 알았으니까요 라거나 아니면 온 힘을 다하면 되찾을 수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이건가? 이 되찾을 수 있을 것도 있다는 걸 뭔 말이야 저 말이? 있을 것도 있다는 걸. 뭐가 이상한데? 온 힘을 다하면 되찾을 수 있을 것도 알았으니까요. 근데 왜 눈 왜 저래? 노엘이야? 아니요. 저는 그저 마녀일 뿐이에요. 노엘. 뭐죠? 버러우즈를 쓰러뜨리기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악마와의 계약을 통해 오른쪽 눈을 대가로 오른쪽 눈을 진짜 왼팔도 얻었네? 우와 대박 그러네? 몰랐어. 왼팔을 되찾은 너는 이제 훌륭한 마인이야. 그래서 그런 의미로 마녀라고 자칭했어요. 그렇겠지. 고모의 말을 기억하나? 마인은 마인으로서의 이름을 갖는다고. 네, 기억해요. 그래서 생각했지, 네 이름을. 양측미로군요? 그런 성격이로군. 자신의 죽음도 각오하고 사지로 향하는 필사적인 삶. 피하게 노엘이라는 건 어떠냐? 아니 세상에, 카론이 지어준 거였어. 게임 제목을. 피하... 마음대로 해요. 하지만 조금 마음에 들었어요. 오메 귀 아파라. 쨍그랑 쨍그랑. 와 여러분 시즌1 드디어 깼습니다. 그럼 다음 뉴스입니다. 얼마 전 새벽 시가지에서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폭탄마가 슬럼 교회 폐제철소에서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라플라스 경찰에 의하면 버로즈 시장의 정보망을 통해 폭탄마의 아지트를 파악하고 돌입했다고 합니다. 시장은 식전 연주자한테까지 마술을 끼친 폭탄마를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다고 코멘트했습니다. 후구 드레스를 질 것까지 상정했던 건가요? 설마 그는 이겨주길 바랬지. 노엘과 카론을 제대로 처리해. 그 다음 경찰을 시켜서 처리할 예정이었어. 그래서 질리아님의 집 폭파 등 경솔한 짓을 하셨던 건가요? 폭탄마의 움직임이 너무 많으면 자칫 시장인 당신한테도 비판이 날라드는 건 예상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 녀석이라면 그런 짓을 해도 예상할 리 없고 실제로 노엘과 카론을 끌어냈으니 됐잖아. 폭탄마가 미움받는 만큼 그걸 내가 처리하면 결국 나의 공, 내 명성이 되겠지. 게다가 녀석은 내 말을 안 듣는 마인. 결국엔 방해가 될 거야. 사실 두 쪽 다 쓰러졌으면 최고였을 텐데. 하지만 노엘님은 마인을 쓰러뜨렸죠. 콤비라도 결성했나? 뭐 됐어. 녀석들의 다음 행동은 대강 읽을 수 있으니
맡겨두지. 11란. 어? 다음 보스는 11란가요?